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국회의원은 2023년 2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병찬 아나운서 사회로 더 플레이어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축사는 이재호 전 국회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 부의장, 서병수 국회의원, 조혜진 국회의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 이인재 전 국회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오장섭 전 장관, 김종인 전 국회의원, 김일륜 전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국회의원, 김병준 전 장관 부총리, 성일종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유준상 전 국회의원, 곽정현 전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최병국 해병대 전후 전국총연맹 총재, 이진삼 전 국회의원,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한다 서평은 오경훈 전 국회의원이 했다. 자, 오늘 먼저 윤석열 님의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앞서서 이재호 전 통일당까지 오셨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회관 5번장 10년 중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윤상현 의원하고는 제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이었던 한나라당, 현당에 오면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소위 당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어리석었는데 아마 전혀 없었다 할까. 군의 친이다 뭐 친박이다 하면서 결국 그게 당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친위의 책임자였고 우리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친박이었고, 근데 그때는 서로가 사이가 인간적으로는 좋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후에 윤상현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만나서 이럴 게 아니다, 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나간 거 털고 우리 이제 다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하고 둘이서 주고받아서 그 후로 아주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고 또 윤상현 의원이 제가 어려울 때 저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인간적인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고 이 출판기념회가 아마 윤상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나갈 수 있는 출정식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역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지역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치인은 지역이 생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전체 국회의원 중에 지역구를 자기 영혼을 바쳐 사랑하고 자기 천구를 바쳐 지역구를 돌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의 지역구 인천을 사랑하듯이 큰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도 지역을 사랑하듯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3시부터 행사가 또 있어서 먼저 인사드리고 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윤상현 의원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요, 그 경기도 포천 또 연천 가평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고요. 지금은 우리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이 오늘 대구 일정 때문에 대구를 가셨어요. 그래서 선거대책위원장인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인사 다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김영호 후보님 오셨네. 네. 그 오늘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맞죠? 혹시 제주도에서도 오신 분 계세요? 아, 계시네. 예, 이게 바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제가 삼선하는 동안 윤상현 우리 선배님한테는 형님 동생 하면서 포천하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님 지역구하고 당원협의회끼리 자매결연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윤상현 선배가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친화력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콘텐츠가 풍부할까? 여러분들 윤상현 의원의 실력 다 아시죠?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님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은 윤상현 후보와 함께 손잡고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정권교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발목이 잡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 이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확실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은 우리는 완벽한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을 사랑하시고 또 당의 화합을 부르짖는 안철수 후보, 윤상현 후보, 이런 분들 생각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두 분은 힘을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확신합니까? 그러시죠? 자,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안철수 후보 10년 전에 새정치 하겠다고 나왔는데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좀 하시죠? 맞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잘 아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의 정치적인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아주 정치인으로서 사람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경험과 자산이 쌓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 괴파로부터도 자유로운 정치인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누가 가장 싫어한다?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께서 안철수 후보 도와주시고 윤상현 후보와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윤상현 우리 후보님의 우리 진행 맡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 앞으로 힘내시라는 뜻에서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께서 또 이렇게 축사를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된 산 얘기는 이제 공식적인
얘기라기보다는요. 그쪽에 이제 우리 김영우 전 의원께서 안철수 선거 대책 본부를 맡고 계시니까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김상인 의원의 공식적인 얘기가 있기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음이 확실한 일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냥 축하받고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트비캠 그랑그랑 밴드 여러분들의 연주를 먼저 청하도록 보겠습니다. 앞부분 나와주실까요?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인데 그랑그랑 밴드는 우리 윤상현 의원과 함께 연계가 돼서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답하고자 해서 자리를 해줬으니 더불어 감사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대상과제 큰 역할을 하는 우리 박대충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출입니다. 제가 이 행사 시작 전에 제가 급히 진주로 3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됐어요. 잠시 얼굴만 뵈러 왔는데 또 미리 좀 인사 좀 드리라 해서 제가 급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 윤상현 의원을 아마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뜻을 함께 하실 겁니다. 아,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저하고는 뭐 아주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지만은 또 사선 의원이 되도록 이 지금 그동안의 이 정치 경륜을 쌓은 오늘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여기에는 우리 윤상현 의원의 인생 역정 정치에 관한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 여기 이 책 하나 읽어보시면 왜 윤상현 의원을 좋아해야 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윤상현 의원님 많이 아껴주시고요. 우리 윤상현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모시고 함께 오늘 사회 진행할 윤상현 의원의 친구 되는 아나운서 김병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바라보시기에 항상 위편에 있는 여러분께서 지켜오고 계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향해 서주십시오. 윤상현과 함께하는 동지 모두 붙게 되하여 기억해.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가장 귀하신 분을 딱 한 분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때그때 축사나 덕담이 있을 때 소개해 올리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고 여러분 윤상현 의원의 뜻입니다. 가장 귀한 내빈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귀한 내빈 한 분은요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이름입니다. 오늘까지 윤상현과 함께하고 계신 우리 미주얼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윤상현의 동지 여러분이 가장 큰 귀빈입니다. 귀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모두에게 박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 이정표를 대신할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더 플레이어로 이 책과 함께 새로운 정치의 또 하나의 지표를 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윤상현 의원의 인사말이 먼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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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우리 국회의원회가 이제 회의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우리 보니까 오장석 총회님, 이인재 대표님, 김호일 회장님, 또 김일준 회장님,
정말 우리 의원님들, 저부터 부의장님, 이지호 대표님, 우리 조혜진 의원님, 박태출 의원님, 아까 많이 다녀오셨던 이주환 의원님, 강기훈 의원님, 또 유준상 전 고문이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있습니다. 아, 윤상현을 잘 모른다는 사실. 아, 윤상현이 하면 맨날 양탄자 인생만 산 것 같은데, 양탄자 인생을 뛰어넘는 제 인생을 관철하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내게 됐습니다. 우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철 피서의 최고의 피서 방법이 책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해인 큰 스님, 큰 스님 많은 큰 어른 대덕분들 계시지만 가끔 제가 충주 석종사에 가면 해고 큰 스님 계시고 그 사찰에 한 3, 4일 동안 처박혀 앉아가지고 책을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책 중에 하나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레온 톨스토이의 책 중에 그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얘기하면은 지금, 황금, 소금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부인한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부인의 답이 뭘까요? 지금, 현금, 입금. 맞습니까? 지금, 현금, 입금. 우리 집사람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부모님도 아니고 또 자식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 의미의 인연을 중시한 그런 톨스토이에 대해 사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업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지간의 인연이 되려면은 7천겁의 업이 쌓아야 되고 또 자식지간이 되려면은 8천겁의 업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연이 되려면은 적어도 5천겁의 인연이 쌓아야 된다. 국민으로 태어난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6천겁의 인연이 쌓여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다.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연을 갖는 분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인생을 살면서 그 인연의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권력 주변에 인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대학교 3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던 인연입니다. 또 2002년도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던 인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인연.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고 결국 권력은 항상 국민과 역사편에 서야 성공한다는 그런 평범하고 귀중한 진리를 얻게 됐어요. 윤석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야, 왜 우리 대통령들이 실패할까? 왜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가 힘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해답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이 뭔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결론은 권력의 겸손한 자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살아난다는 사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상 권력의 겸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려고 해도 권력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자라면 매일 108배를 함으로써 하심한 훈련을 통해야 결국 권력이 겸손해지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기일을 통해서 권력이 내가 잘나서 얻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언제든지 부침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무서워할 때 진짜 권력에 겸손해진다. 그래야 성공한 정치인이 된다. 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계시지만 정말로 성공하는 대통령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간단한 저하고 대통령하고의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권력을 그렇게 큰 권력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면 야 윤상현은 양탄자만 인생만 살아온 사람이냐? 정말로 아닙니다. 정말로 야생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아마 우리 국민의힘에 저 같은 정치적 고난을 겪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공천 탈락을 제가 공식적으로 네 번 당해봤습니다. 낙선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두 번 나가서 무소속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처절한 정치적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처절한 정치적 고난 속에서 아 권력에 대한 생각, 국민에 대한 생각을 정돈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많이 가졌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고난은 결국 저 윤상현한테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더 성장시키는 큰 밑거름이 되고,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과 그 밑바닥에 정말로 야생화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 책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The Player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윤상현이 야 정치를 하면서 또 권력자 주변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신념을 갖고 일해왔는지 또 뛰어왔는지 흥기와 가치를 한번 느껴보시려면 한번 이 책을 꼭 안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줄줄이 드린 말씀은 있는데 이걸로 생략하고 여러 어르신들, 의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컷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과 우리 신경아 여사님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뒤에 저 부의장님, 저한테 부의장님 오셨는데 이쪽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 앞으로 오시고, 예. 바로 저 말씀도 청할 참에, 예. 그래서 김학의 의원님 자리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자, 인사는 이따가 두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모님 좀 앉으시고. 자,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함께 촬영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윤상현의 정치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입니다. 대통령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배경이세요. 자, 일어나서 앞전에 계신 분들 일어나시고 김학영 님도 함께 일어나시고 동병재 님도 함께 일어나시고 네, 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님도 함께 계시고 자, 꽃을 우리 비장님 꽃 드시겠어요? 꽃 들까요 말까요? 꽃 들으면 우리 비장이 보이지 않죠? 그쵸? 이따 들도록 할게요. 꽃 들면 자, 함께 손을 잡고 자, 그냥 부인이 꽃 잡고 계세요. 네. 자, 힘차게 여러분께서는 제 우리 윤상현의 승리를 위하여 하면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들고서 함께 이렇게 힘차게 파이팅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했습니다. 윤상현의 승리를 위하여 덧셈과 곱셈의 정치를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한번 윤상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윤석열은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다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 힘을 위하여 함께하면 손을 바짝 들어 올려주십시오. 국민의 힘 이번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전당대회 완성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만세! 손을 들어 다시 한번 국민의 힘 만세! 하나, 둘, 셋, 만세! 파이팅 세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윤상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한번 윤상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한번 윤상현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힘찬 함성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못해 국회 부의장께서 자리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 쉽지가 않은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단상으로 함께 모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주가 지역구이시고 육손의 정은택 국회 부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은택 의원입니다. 자, 여기 근데 그냥 박수 주신 걸로 크게 한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전당대회 이후 출판 기념회 이후 저는 전당대회 들어오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이 입구를 통과해서 왔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 윤상현 의원이 얻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오셨죠? 네. 사실은 제 앞에 여기 김유룡 헌정 회장님이랑 또 김호일 노인회 회장님 또 이인재 우리 육선 의원님들 또 윤상 우리 선배님도 여기 계셨었는데 많은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윤상현 의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진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배 중에 보배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윤상현 의원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의 외교 통일군의 단연 1인자인 우리 윤상현 의원이 큰 뜻을 품고 아마 우리 3월 8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을 제일 먼저 만난 게 제가 초선 때인 96년인가 97년에 제가 윤상현 의원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하시는 분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젊은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고서 아, 이분이 왜 이렇게 재기가 넘치나
이분 언젠가는 우리 정치권에 들어오면 아마 이 나라를 흔들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석열 의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 아까 본인은 양탄자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려운 인생 역정, 정치 역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윤석열 의원이 그 야생마 같은 성격으로 한번 우리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좀 축사를 말씀을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 한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더 플레이어라는 이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알았던 윤창현과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여기 보면 아포리즘이라고 써있죠? 네, 이게 좀 어려운 영어인데 아포리즘이라는 이 그림 글을 짧게 격언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글을 짧게 이 책에 제가 담았다는 것이라고 해서 저도 얼른 읽어봤는데 정말 공군 대령의 아버지 밑에서 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인생을 시작한 어려운 생활을 시작한 그 인생서부터 본인이 지금 혼인을 하고 아이를 두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번 봉천에서 떨어지고 낙선도 한 번 한 이런 인생 격정을 온 그 책, 이것을 한 권의 책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한번 가실 때 여러분 그 책 좀 사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권만 사가지 말고 출판 기념회 오셨기 때문에 이 지갑에 있는 거 털어서 책 이만큼 사가세요. 그래서 친구들도 주고 이웃도 좀 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상현 의원 저는 이 제가 왜 아까 충청도로 말을 여쭤봤냐면 이분은 고향으로 따지는 충남 청양 사람입니다. 매운 고추맛이 있는 청양인데 지금 사회자인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하고 저하고는 또 충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충청도끼리 이렇게 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른 지역분들하고도 같이 우리 윤상현 의원은 전국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도가 만든 전국의 인물 윤상현 후보 후보가 아니라 오늘은 저 출판 저자죠. 여러분 한번 힘껏 도와주시고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가는 장도에 큰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은 환경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그렇지 않아도 윤상현 구호에 칠 거요. 충청도라도 늦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윤상현 의원은 정말 앞으로 저는 화합과 통합을 이룰 지도자. 단연코 저는 윤상현 후보, 윤상현 이 저자를 뽑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언할 수 있으려면 우리 전 국민이 앞에서 화합과 통합만 이룬다면 세계의 제일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에 강연과 우리의 지도자로서 윤상현 의원을 힘껏 밀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힘차시고 강정현 전 의원 구호 한번 세 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 누구입니까? 국회의장님께서 1위 성자 이장과 윤상현을 외쳐주셨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말씀을 청하도록 보겠습니다. 자, 이런 박수로 서병수 의원님을 환영하시며 대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많이 오셨네요. 우리 이인재 선배님도 저기 계십니다. 네. 사실 저는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고, 또 이제 요즘 때가 때 아닙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은 사실
이 전당대회 그 출마하신 분들 출정식이다 모임이 있을 때 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난 이번에 좀 이 가지를 못할 것 같다. 당원당규에 위배돼가지고 또 윤리위원회에 또 제소돼가지고 큰일 나면 어쩌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윤상현 의원하고 저하고는 참 남다른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손을 맞잡고 열심히 뛰던 그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지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오늘 이렇게 보기는 왔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윤상현 의원 지지자들입니까? 예. 10분씩만 모시고 오면 당대표는 따놓은 당상이겠네. 그죠? 네, 저도 이제 정치를 이제 한 5선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과거에는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어떤 한면으로 보면 잘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참 부족한 것이 아직도 여전히 많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문제다. 지금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초선 재선 때 하던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야 간에 앉아서 진지하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여야 간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임이 끝나고 나서도 같이 식사하는 경우를 저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전부 따로따로 가고 당 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당 내도 보면 어쩐지 뭔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보니까 친명이다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가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입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회를 여러분들 모두 바라시죠? 네.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당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소속된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야 되겠죠 여러분? 예!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윤상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가장 동료 의원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이 제대로 되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 어려운 수도권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성질을 쟁취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많을 때 우리 정치가 제대로 안정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사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상현 의원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상현! 윤상현!
제가 운동을 외치려고 하는데 미리 외치시겠어.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님은 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셔가지고 우리 당을 안정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송경진님 고맙습니다. 네, 조윤진 의원님, 이 삼선의 개님이신데 저 미량, 의령 이쪽에 지역구 두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박수로 조혜진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저쪽 일부러 자리 피해서 계신데 그리고 앞에 서 계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제가 정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 친형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윤상현 형의 조카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현님하고 저는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에 이회찬 총재님을 같이 모시면서 정치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형이 먼저 국회의원이 되시고 제가 따라서 의원이 됐습니다. 아까 형이 소개 말씀 중에 야생화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상현이 형은 불사조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보수에는 우리 국민의힘에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생명력을 가진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불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현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인사말 중에 또 인연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당 선생님의 국화꽃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진둥은 목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는 먼 젊음의 대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은행같이 하얀 내 꽃잎이 피려고 밤사이에 밤새 물소리가 그렇게 내리고 나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25년 전에 형하고 저하고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오늘 제가 불사자라고 느낄 만큼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상현이 형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실력과 인품을 다 갖추고 리더십을 갖추고 우리 정치권이 우리 보수정당이 키워내기 힘든 큰 인물, 큰 인재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큰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꺾기는 쉽고 발길을 심어도 한 사람 키워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꽃을 한 송이 키우기 위해서 소책새가 그리고 울고 물소리가 치고 잔머리 흐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성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은 일찍부터 큰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진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제가 부러운 것은
우리 보수정당은 개개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 뭐든 해결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별로 없습니다. 팀이 별로 없습니다. 동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한 보수정당에서 드물게 윤상현이라는 정치인은 팬덤이 있고 신념과 화춘으로 똘똘 뭉친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매니아가 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 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큰 뜻을 뜻한 것을 다 이루기를 바라고 윤상현 의원이 소망에 희망에 꽃을 피우는 그때에 대한민국이 더 번영해서 선진국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는 그 멋진 날을 기대하고 저도 형을 따르고 좋아하는 후배로서 끝까지 해찰 되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붙잡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우리 민양 그리고 민영주 그리고 계신 네, 드림님께서 우리 형과 아우로스의 그 오랜 우정임에 인사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함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또 바로 올라오셨대. 한국여성협회장으로 맡고 계신 허병님 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협회 회장 허명입니다. 윤상현 더 플레이어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4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십니다. 윤상현 의원님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구 을지입니다. 이곳은 윤상현 의원님과 학연도 지연도 없는 아주 낯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 4선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번은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무소속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차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는 이곳 지역 주민들께서 윤상현 의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와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은 곧 소통입니다. 또한 윤상현 의원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신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윤상현 의원님은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이념 정당으로 확립하시고자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하신 윤상현 의원님 앞에 여러분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이 가정에 늘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허명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단 그러면 이번에 이인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 육선 의원님이시고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인재 의원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윤상현 의원님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저 입구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의원이 어디 대권 출정식을 하나 이렇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걸어 들어오는데 한 10분 걸렸습니다. 윤석열 의원님하고 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윤상현 의원님은 그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 대학원이 존스 호킨스 대학 국제 정치 대학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워싱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제일 영향력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정치 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청년 윤상현이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김창준 의원하고 미국 연간 삼촌 하원의원 김창준 의원하고 같이 술도 많이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아주 인연이 있습니다. 그때 보아도 윤상현 의원은 이 세계 최고의 정치 공간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뒤에 한국 정치에 뛰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계 정치를 주무르는 그 무대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이 우물한 개구리 같은 한국 정치 속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점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책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반드시 대한민국을 이끌고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에서도 보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막 80대죠. 근데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또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은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은 7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 저 옛날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40대 초반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정치 무대에서도 아주 일찍 화려하게 꽃이 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오랜 시련을 겪고 꽃이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우리 국민을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 그날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죠? 이번에 이제 전당대 당대표로 출마를 하셨는데 아주 선전하셔서 좋은 선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늘 많이 아실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되든 안 되든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윤상현 의원이 되도록 여러분 언제나 곁에서 동지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상현 후보님 오늘 이 의미 깊은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장도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상현을 위하여 이재선생님의 그 격려가 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김호길 대한노인회 중앙비회장님입니다. 전에 재선 의정활 때부터 크게 하셨는데 참 노인의 달리 만들고 계시죠.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온실에서 자란 스타일의 의원이 많습니다. 금나는 수적 연세를 가지고 집권당으로서 헤쳐나가야 될 분파가 많은데 윤상현 의원처럼 낙선의 고비도 마셔보고 공천 탈락의 고비도 마셔보고 선자를 마셔내서 이긴 이한 입촉받는 사람이 다음 개주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서 어울리는 사람을 가지 않는 아주 바다 같은 해골 양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정치는 어려운 사람, 겁나는 고비를 넘겨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가리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분에게 용기를 주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은 그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미 외교가 중요한데 윤상현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미국 조야에 많은 사랑과 인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욱더 긴밀한 외교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를 세 번 했습니다만은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두 번에 낙선을 하고 세 번 만에 내가 10년 만에 새벽에 집을 일어나서 하루 종일 누군자고 부딪히면서 세 번째 김영삼 아성에서 무소속으로 제가 당선된 사람입니다. 제가 원내 회장도 두 번을 실패하고 도전을 해가지고 세 번 만에 대한노인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한테 모든 한국인 상을 줍니다. 윤상현 의원이 바로 모든 한국인의 표방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꼭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가 되어서 당선의 고대를 향하여 진군하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김월정 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실은 오늘 그 후원 회장께서 먼저 이런저런 인사를 드리는 것이 관례인데 양보하시고 또 여러분 모시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14, 15, 16대 삼선이 이르시고 건설교통부장도 역임하시면서 큰 역할을 하셨죠. 충남 예산분인데 충청 향후회장도 전에 맡으셨는데 특히 우리 윤상현 회를 위해서 후원회장으로서 온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오장석 후원회장님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후원회원 모두를 다 대표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화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
후원회장 오장석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인성이 필요한 지금에 꼭 할 사람 있기에 부원회장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사람을 찾기 힘든 적에 꼭 나타나서 지도자를 창출하고 리더를 끌어내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셨네요 보니까. 맞아요. 바로 김종인 전용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은 태안이 넓습니다. 생각이 깊습니다. 나라를 걱정하시고 미래를 걱정하는데 한치도 차가 없는 삶을 살아오셨고 정치 후계를 이끌어가는 데에 초음을 아끼시는 어린이랍니다. 정말로 윤상현 의원을 어떻게 봤길래 이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기에 미래는 지도없기에 미래에 대한 지도를 찾기 위해서 도심조사 하시다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시죠. 저는 윤상현 의원 어르신 윤자 강자 순자 어르신부터 아버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척 존경합니다. 그 집안 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학교 다닐 때도 그 반자체를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국가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앞에 계신 진짜 경자 사모님께서 앉아 계신데 아마 박수같이 순석에 사시다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렇게 초야에 또 국민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동안 윤석열을 돕었는데 이제 많이 배우셨죠?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가 국민에게 기대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아쉬움과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해서 그런 찰나에 누구를 앞세워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 속에 고심하다가 드디어 윤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진이 기둥은 비뚤어지고 대들보는 옆간에 가고 석간에는 간격이 떨어져서 바람이나 피가 보스러질 것 같은 대한민국의 우리 시작이 있습니다. 현실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위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여러분이 손때를 붙여서 세워놨습니다. 이제 이 풍부의 바람 속에서 재원 비전을 하는 데는 절대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누구겠습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그룹 필요한데 그 사람 누굽니까? 윤석열! 이 사이에 가장 난맥이 정치입니다. 그 중에 물러뜨린 것이 정치이기도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정치 속에서 이제는 정치의 그룹, 경제의 그룹, 사회의 그룹 이 글을 끌어가는 데에 절대는 리더가 필요한데 저는 윤석열을 믿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대들보를 기둥을 석가를 고칠 수 있는 지도자 군이 필요해서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텐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그룹과 뒷받침하는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혼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윤상현의 것을 저는 경파하고 여러분도 손에 손잡고 윤상현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 저 제주도 강원도 이곳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집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권위장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실기에는 경제적인 권위장, 그 다음에는 권위원들은 인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려는 권위원, 다음에는 윤석열과 대통령을 구성하는 권위원. 이 권위 활동화 있어 윤석열이가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적인 국민의힘을 표현과 숙대갈 수 있는 당을 이끌어갈 적에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이 나라의 희망이요. 이제는 오로지 국힘이 살 수 있는 길은 윤석열 지도부다 그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각성이 되고 국민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고를 줄 아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의 국들이 함께 모여서 3월 8일 날 결코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의 힘을 주는 정당, 미래 세대를 보장하고 경제 국세에 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드는데 윤석열이 앞장설 수 있도록 기뻐해 주길 간곡히 붙들고 보람을 찾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합국민당의행사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가 들려는 김종인 전 위원장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김종인 전 위원장님을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동료 계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좀 듣고요. 여러분 김종인 원장님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실은 내가 잠깐 우리 부담을 해보는데 인사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윤석열로 갔다가 아직은 벌써 한 2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정치에 끝을 갖지 않고 있을 적에 그때 만나가지고서 뭐 언젠가는 정치로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본회의 벌써 4선까지 계신 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권교체에 밑거름을 갖다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는 남는 것은 실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됐나? 우리가 지금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는 굉장히 갈등구조 속에서 있고 정치 발전이라는 것은 또 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가지고서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국회의원 선거를 9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정치의 체험을 거치면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뼈를 담그면서 모든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출판경영을 가지고서 아직 우리 윤상현 의원의 책 속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읽어보면 앞으로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서 지금 정치를 우리나라를 갖다 확인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당장에 뭐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 정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께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느냐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려야만이 그걸 봐서 지도자로서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당 야당을 다 들으면 봐도 그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상현 의원을 출판기념회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윤상현 의원은 큰 뜻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뭔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시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발전하게 해줄 것이냐는 이러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서 매진하시면은 지금 우리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행로에 많은 지원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저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인 전 위원장님께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네, 이번에도 김희룡 선정 회장님 계신데 김희룡 의원님은 사선의 의원님이기도 하시지요. 지금 선정의 회장으로도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는 법수로 환영해주시면 네, 참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1214명 전 국회의원들 모임인 대한민국 허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일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은 경주였고 5대 5선을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허정회장 맡았는데 1200여 명의 의견을 뜻을 모아서 대표로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매우 제한적입니다. 내가 탁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제한적이고 아니 이해해 주시고 매자 적어 왔으니까 그렇게 당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삶에서 배려와 화 이 주조성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 인간사회의 성패가 바로 좌우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성년 명자는 하늘의 때가 중요하지만 땅이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화합 당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을 뵐 때마다 사람을 진실로 대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정신이에요. 희망과 용기를 가슴 속에 북돋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다. 어제는 그걸 믿고 왔습니다. 사선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그 당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 당원들이 훈련적인 DNA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우리가 기여한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당원들과 만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님의 그러한 삶의 진지한 태도가 저서 더 플레이어라는 이 책 속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저는 놀랐습니다. 그 책 속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니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편을 가리기보다 개별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해왔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간단하게 들리지만은 그러한 창을 가지고 오늘의 일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렇게 윤 의원님이 철학이 담겨 있는 일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20대 국회 당시에 공약 사항을 90% 이행을 한 국회에서 1위에 할 정도로 열심히 해낸 실적을 갖고 있고, 20대, 21대에도 아까 말씀하셨지, 무소속을 나와서 당당히 당선의 영광을 입었던 장군이입니다. 그리고 또, 윤 의원께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역할을 해서 당선의 수분 공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 보궐선거에 어떤 사람을 품선해야 되는지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아가지고서 역할을 했는데요. 그 많은 압력,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 당선될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서 7명 중에 5명을 당선시킨 그런 역할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경기도보다도 인천에서 더 많은 지지도를 올렸어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 의원의 지역구에서 그 엄청난 역할을 해가 올린 데다가 그 분위기를 인천 전체에 파산시키다 보니까 경기도보다도 지지도를 더 올렸던 이런 공로를 세운 분입니다. 아무쪼록 앞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 마찬가지로 1200여 명의 헌정 회원들의 목소리를 모으다 보니까 이 간략하게 모아서 말씀드렸고, 부디 초지일관 갖고 있는 저력과 노력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서 꼭 초지일관 승사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지 수고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가늠하시기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무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님, 김경준 전 비대위원장님과 성일종 정치위원장님 영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싶고요. 화면을 잠시 화면 남쪽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주무영 대표님 소개 시대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의 더 플레이어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내내 기준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은 우리 당의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데 앞장서 오셨으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 플레이어에는 지난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책이 국민들과의 소통폭을 한층 더 넓히는 것은 물론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윤상현 의원님은 이번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플레이어 출간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윤상현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에 안철수 교수님도 계신데, 어디 안철수 있나? 아까 오는 것 같던데 어디 계실까? 잠시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호영 교수님.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의 더 플레이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꼭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대구 입장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축하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윤상현 의원님은 수도권 험지에서 4선의 업적을 이룬 정치인으로 이미 유명한 분이지만 지금까지 6권의 책을 내신 훌륭한 저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번 책에서는 축구선수, 외교관, 정치학 교수를 꿈꾸던 청년 윤상현이 정치의 입문에서 뛰어난 전략가이자 승부사로 성장하는 인생 여정이 담겨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의 뛰어난 정치력의 비결과 인생을 대하는 참된 가치관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의미가 정말 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뺄셈 정치, 줄세우기 정치를 단호하게 대격하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현명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또한 윤 의원님과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늘 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사심없는 정치관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윤상현 의원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대 다녀오시고요. 그 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 참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참 정치 통이시고 참.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준입니다. 윤석열 의원 수상 있는데 더 플레이어 책에 출판하는 메시지를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 사람이 사회학식 공부하는데 회장으로 지금 막 취임을 했었죠. 그래서 취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향이 되고 기분 좋은 날 이런 메시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또 영광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제가 자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윤상현 의원께서 마음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빚이라는 게 당연히 아니라 윤상현 의원이 한번 당에서 저속을 나가겠습니다. 일종의 무리를 무소속으로 나서 무소속에서 이겼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보고 또 제가 비대위원을 나가서 윤상현 의원을 다시 한번 당위원 양식을 박탈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비대위원이라는 시절에 어쩔 수 없이 21명의 친인과 친박의 아주 핵심 인사들을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의원에게 누가 불이익을 주는 게 있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당시에 당의 불이익을 제가 윤석열 의원에게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당의 불이익을 할 수 없이 정말 무소속으로 나서 이게 우리가 연결해서 다시 보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상현을 기꺼이 방을 했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사실을 다루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크게 자기 이익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내보내면서 또 그리고 또다시 윤상현을 나가서 소속을 뛰는 걸 보니까 제가 윤상현을 이겨서 보고는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도 무소속으로 그게 포로는 윤상현 의원의 적이었다. 또 김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여의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을 많이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보다 더 밝은 그런 이해와 밝은 기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 축하하고 또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인상이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사회복지 모금공동회장의 중요한 자리에 존경받는 대로 취임하셨네요. 자, 이제 성일종 정치비원장님, 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차 타고 내렸네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위원장 성일종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큰 자산이신 윤상현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책 이름대로 유일한 플레이어십니다. 정말 처음 플레이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미추홀 해서 사선에 밭을 읽으시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윤상현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또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보이지 않게 조정하시고 하는 높은 정치력, 넓은 인맥, 이 모든 게 우리 당의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윤상현 우리 의원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의정 보고회를 수요일만 당의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와서 의정 보고회를 하느라고 오늘 행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죄송하고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 받으시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늘 기대하고 힘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교육청 그리님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쭉 사회자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이렇게 오래 자리하고 계시던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 오랜 우정에 서로의 정분이 두분 때문입니다. 또 경기도 양주의 사모 의원님께서 박수로 정성호 의원님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성호라고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주고요. 네, 윤상현과 같은 사선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어디가 사순이라고 하면 야 사순에 정성호나 죽어 있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윤상현하고 달라가 앞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어서 저는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고요. 되게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야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왜 하지?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윤상현 의원의 친구로서 또 같이 정치를 하는 어떤 동료로서 왔습니다.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가까워졌던 게 2013년도 5월달이었습니다. 그에 윤상현은 여당의 원내 소프대표였고요. 저는 야당의 원내 소프대표였습니다. 그는 당에도 둘이는 대학교였습니다. 윤상현은 경제학과 저는 목대 나와갖고 그때 원내 소프들을 벌써 만났는데 그 당시 굉장히 여야 관계가 험악한 때였습니다. 국정원 뭐 댓글 국정조사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윤상현 파이팅입니다. 굉장히 여야 관계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둘이 여야의 협상을 담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만났는데 전 처음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를 조금 잘 보더니 대학 같은 분이라고 하니까 야 좀 말 놓고 충고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끌고 가서 폭탄주를 먹기 시작했는데 소주를 한 대여섯 병을 폭탄주를 같이 말아먹었습니다. 제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졌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친구가 돼갖고 정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했습니다. 윤상현은 그 당시 여당 실세여갖고요.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윤상현 여당 원내 수표 방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국회의원 회의 중일 때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 대화했습니다. 그 서로 존중했습니다. 정말 여야가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자.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런 결과 그 당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국회에서 과연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이 실질적인 걸 챙기면 야당의 명분을 주고 그 당시 여야 원내대표회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험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말 주고받는 거 보시죠. 누구 차지하는 곳을 떠나가고 같은 여의도에서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말을 보십시오.
대화 여지가 있습니까? 협상 여지가 있습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정치가 돼서 안 됩니다. 그 당시 윤상현 의원이 본인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뭐가 되겠다는 것보다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 이런 바탕을 해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들어보겠다 그런 자세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복을 기원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정치가 복원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야당 정치인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당대표 선거를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윤상현이 당대표 때가 정말 걱정이에요, 사실은. 아, 윤상현이 당대표 때 민주당 망하죠, 잘못하면요. 진짜 미칩니다. 이렇게. 국민과 대화를 주장하고 국민 하나를 모을 수 있는 아, 그런 리더가 여당에 나온다면 야당이 어렵겠죠. 근데 다양스럽게도 여론조사가 이상한 건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들으신 것처럼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도 예의 없이 그냥 가식적인 독자가 아니라 충분히 윤상현이 독특하고 유능하고 사람적 의리 있고 이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어르신들일 텐데 왜 윤상현이 여론조사에서 안 뜨냐? 제가 한번 전화해봐도 모릅니다. 야, 너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야, 걱정하지 마. 걱정 될 거다. 당원들이 믿는다. 맞아요. 내가 믿어도 되겠죠? 네. 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한번 합니다. 저는 그러나 다른 누구보다도 윤상현의 진정성은 있습니다. 비록 서 있는 자리는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 다른 거지.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아닙니다. 너는 착하고 나는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워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 존중하는 면에서 선전하시고 국민의 뜻을 갖다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여당을 만들려고 하면 국정을 대통령과 함께 축의대에서 끌어갈 수 있는 여당의 지도자로서는 저는 윤상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윤상현한테 도움이 될까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정성화 와서 축사하는 게 윤상현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도와주고 부탁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윤상현 큰 지도자로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본에 유준석님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저래도 이정할 때 훌륭히 하신 것 하신 분인데 국회까지 오시고 합계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유준석님 말씀 들은 다음에 우리 축사하실 분들을 다 단체로 단상에 모셔서 사회자가 인터뷰로 진행하고 이 시간 이제 함께 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석 선생님입니다. 보안관의 상봉을 맡고 있는 유준석입니다. 이제 바람만 내가지고 다시 분노를 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1993년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을 꺾고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던 민당 출신 유준석이었습니다. 제가 이 당에 입당하기 전에 저는 윤상현 의원과는 친형님, 친동생처럼 이렇게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사회가 좀 가족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하라는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원답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얘기가 오락가락해요. 맞아요. 그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적으로 전부
축사를 하고 다녀요.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스가 기업의 반대는 뭐냐 할 때 대개 망각이라고 합니다. 망각이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기억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국민의힘의 정당이 과연 정체성이 뭔가? 과연 국민의힘이 정치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당을 이끌고 가야 되고 당을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부는 어떤 비전과 전략과 정치의 신념을 갖고 가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4년 총선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제시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끌어와야 된다면 저도 1993년 3월 8일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실 꼴판이었습니다. 제 밑바닥이었어요. 도와주고 기자들이 턱걸이 하냐 말아 써서 내가 하루를 불렀습니다. 여론조사 도와주고 그렇게 쓰다 보면 도와주고 패가 나간다. 내가 일도 하는 거야. 일정 위도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정당원이 거기 나에게 표를 몰아줬더니 나는 윤석열을 보면서 지금 뜨지 않는 이유는 다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였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로 쭉 활동했고 하나는 당대표에서 활동했어. 윤석열 후보는 네 번 당선 중에 두 번의 공천 탈락에서 무소속을 냈는데 무슨 언론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원내대표 했습니까? 이런 거를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없어.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새로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윤석열과 함께 가야 되겠다는 다음에 있는 수업입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지금 얼마나 반도체 때문에 난리입니까? 경제 왕건데 대만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만이 코로나19 나왔을 때 탄이라는 디지털 장관이 결국 중국으로부터 병을 막았어요. 막아가고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37세 디지털 장관이 사이버의 안보를 철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먹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이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지도부를 선출해서 의회 간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줄 세우고 권위적으로 해간다면 민심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 참 드리고 싶은 많지만 오늘 김종인 위원장 와서 그 한마디 김병준 위원장의 한마디 조영 위원의 한마디 성일종 위원장의 한마디 보다 더 중요한 정국태 국회 부의장의 충청도다운 양반의 얘기를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끼고 키워야 될 윤석열 위원을 우리는 말로 할 게 없습니다. 경로 가는 후에는 각자 뛰어서 가는 거지
여론조사가 관련 무슨 선거에 필요합니까? 선거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부터는 윤상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과 일생을 다하고자 하는 신여사께서 여사께서 함께 한 몸이 돼서 여성의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여성의 활동에서 돈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유망한 말을 못하니까 쫓기를 써가지고 나 유준상 후보 아내 안문계입니다 그리고 가서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내려오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도와주자 이렇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써가지고 반대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와이프가 한 50명쯤 돼야 돼. 쭉 내가 누굽니다 내가 누굽니다 윤상현 의원의 동생들도 해야 되지 내가 윤상현 의원의 형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축제의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그러면서 마지막 승자는 누구? 박수야 누구?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한 55% 갈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저는 예상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이 윤석열 의원의 지지로 가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오장석 노회장님 우리 저 헌정에서 오늘 뭐 헌정회장 노회장 그 다음에 운영원장님도 오셨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토끼에 껑충충 뛰어서 차 마시고 차 잘 되고 정치하고 정치 잘 되고 그리고 부부의 운도 잘하고 또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인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사장의 총기님입니다. 박정희 총기님입니다. 네, 소개받은 박정희입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의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서한파리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봐지 않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색다른 얘기, 천기를 누설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나이가 92살이고 30여 년 동안 피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 조상보다 한 분 높은 천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는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는데 천기는 우주를 운행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시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 초능력은 코드만 맞추면 텔레비전 나오고 여러분 핸드폰도 전부 다 천기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사람 기절하면 쓰러져 기관은 넘어집니다. 지기는 뭐라냐 지기는 모든 생명의 섭육을 조장하고 큰 인구를 키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예산이고 우리 윤상현은 바로 인접 청양입니다. 예산에 어떤 일이 있느냐 봉산은 금치리라고 하는 산골 조그만 마을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성역 산견수 조진영 이진구 이신범 강창희. 그래서 국회의원 다섯이 나오다 보니까 분계의장으로 국회의장 장강승 자기가 나온 겁니다. 청해는 어떤 곳이냐? 청해라는 곳은 차영산맥의 중심, 칠갑산이 있는 곳입니다. 육각밖에 없는데, 하늘도부터 칠갑산은 특별한 곳이라는 지기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청해안 인구가 3만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1인자 만인 이상이라는 국무총리가 3만 명 있는 청에서 세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소매탄 내각수반, 이해찬 총리, 이완구 총리가 청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전주목이고, 앞으로 청양에서 이보다 더 큰 명이 나오겠다는
정말로 특별히 대통령인데 누구랑 생각합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야? 나쁜 폴리 대통령! 세계정도를 무인한 대한민국 대통령! 태경없이 우리 윤석열이 앞나실 것을 천지의 눈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구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천일간 우리 윤석열을 돕고 또 도와야 됩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지지와 소망이 힘입어서 무릎무릎 따라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 대통령 세계를 이끄는 영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노력합시다. 이건 다짐하기 위해서 구호를 수입을 해주겠습니다. 구호는 뭉치자, 나가자, 해내자. 자, 주먹을 받들 주세요. 제가 선창은 크게 해주십시오. 뭉치자! 뭉치자! 나가자! 나가자! 해내자! 해내자!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박정희 사냥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을 그대로 지금 올 곧게 이어가는 준상의 대열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를 보고 있는가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해병대 총재님 단상으로 잠깐 오셔서 간략한 인사만 좀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마지막 제가 아마 마지막이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어제 그저께 윤상현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출산기념회에 나오셔서 축사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나왔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야 되느냐 서서는 안 돼야 되느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단체는 안보 단체입니다. 안보와 정치는 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볼 때 동전 앞뒤와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 윤상현이가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일이야 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삼각지에 나가서 소위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놈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면 될 거야. 아니니, 자기 가족, 친지, 조직이면 조직, 총동원돼서 윤석열을 밀어야 됩니다. 저는 이를 이미 예측하고, 여러분, 해병대가 어떤 해병대입니까? 대한민국의 3대 불가사의가 호남 향후에 고려 동문에 해병대 전후에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해병대가 어떤 의미야?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이를 대비해서 3,000명의 국힘당 새진 당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3,000명은 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력히 윤상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드는데 한 축이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해병대를 이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우리 윤상현 위원이 돌아오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 노동자 총회입니다. 무대로 탄생해 주십시오. 윤상현님께서도 환상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신데 제가 이유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장애인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윤상현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공단고 계신 우리 장애인 노동자가 28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국 장애인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오늘 그 고마운 뜻을 어떻게든 전달하고 이어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자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진승 노동조합 총연맹 회장님부터 자리 계신 앞으로 가고 계시고 함께 앞으로 계시고 원래는 좀 말씀해주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새벽부터 와서 여기서 부산에다 진짜가지고 쉬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의 윤상현 의원님의 이런 출판 기념회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처음부터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생명을 품고 있는 계시의 숨소리가 새 봄을 알리는 2월 이 첫날에 우리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이러한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노동자총연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순입니다. 대문화 직장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욕구를 해결하고 당당한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장애 모두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장애노동조합 총연맹이 결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상현 의원님께서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에 가져주신 따뜻한 관심과 진정성 있는 배려에 저희 조합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오늘 전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처럼 깊은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과 함께하며 희망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윤상현 위원장님의 뜻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전달된 것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장애노동조합에게 끌려나오다시피 부당해고된 장애노동자의 억울함을 성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7일 2000여 명의 장애인이 경향신문 앞에서 민주노총을 규탄하는 집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모두가 외면한 그 현장에 오로지 윤창현 위원장 의원님께서 홀연히 참석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자시하지 않고 함께 싸워 죽인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장애인에게 편에 쓰지는 않았지만 윤상현 의원님께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80만 장애인 근로자가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서로 연대하며 윤석열 의원님의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을 모아서 윤상현 하고 외치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이긴다! 라고 세 번 연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개 아주 많은 분을 못해드렸는데 그 앞에 아리스코의 이경태 회장님, 김지호 위원장님, 이성보 위원장님, 김은숙 회장님, 또 이정만, 동민씨, 또 우리 김찬식 회장님, 또 우리 송창희 회장님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호 스님, 참 의리의 최고의 제가 형님 모시고 우리 세계불교 신앙사의 총재 해밍 스톤 스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빈다 우리 형님 항상 해주셨고 또 이모 살림도 계시고 이석초 보살도 계시고 최영수 회장님도 계시고 이번에 국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현태 회장님 네, 우리 윤석열 의원이 지금 여러분께 다 보면서 다 일일이 못 볼 수 있고 또 왔다 가신 분도 계시고 늘 말할 수 없거든요. 오늘 이 행사에 꼭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심정이고 또 복잡 다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 믿고 이정훈 용인전 시장님 아까 일찍 도와 계신 다르게 계세요. 일단 기존기 도신 여러분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의원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나를 바라보고 내 어깨에 이렇게 오와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대표를 넘어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 여정 속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윤석열이 무언가를 하게 되겠다는 결심을 함께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윤석열과 자기들에게 진짜 합동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윤석열과 자기들께요. 감사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는 공개했습니다. 네. 감사패 국회의원 윤상인님께 소중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이며 소외 계층인 장애 노동자들이 비장애 노동자들에게 당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포에 대한 절규를 경청하시어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 280만 장애 노동자 모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 우리 이 자리 오늘 이 시간 한국장애인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 일동 우리 모두의 박수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진정한 노력을 펼친 윤창현 위원에게 우리 장애인 노동자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응원과 경례의 그 박수를 함께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서 전략도 확보하시고요. 우리 280만 노동자, 특히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있음을 윤석열 위원은 책임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잊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에 여러분의 박수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대로 반장 계시기 바랍니다. 또 등치 전달식이 있습니다. 네, 자, 꼭 좀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등치는 뭐냐면 우승의 그 승리를 위협하는 마음으로 김원석 선생이 등체를 만드는 분들은 명인이신데 반사고로 자리하시고 나유란 선생께서 그 승리를 염원하는 목도리까지 준비됐습니다. 이쪽 위로 자리하실게요. 예, 함께. 자, 오시고 탄산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 빨리. 자, 아, 조금 옆으로 오든지. 자,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전진해.
참다 참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가 이쪽을 예. 요것을 하나 첨다 올라가서 함께 쓰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드리고 네, 대한민국 국민의 힘에 그 뜻을 함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자, 이진상 총재님 화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함께 도와주세요. 화이팅! 네. 자, 그리고, 네, 또 현행인가요? 지난번 국민의힘 함께 담아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국민의, 우리 김 당대표고 윤상현 의원 출판 기념회 축하해 그, 이 선액을 직접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1위이지, 우리 윤상현 의원이 그 기상을 잘 받고 있는 곳이겠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끝으로 한번 볼 분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 향후회 직급 회장님이 이진상 총재님이세요. 이진상 총재님은 육군 참모 총장 지내신 우리 충청의 맹주신데 이분이 69년 동가 북한에 침투하셔서 큰 전국을 두 번이나 올리신 아주 기기가 높으신 분입니다. 아주 짜잔한 목소리로 우리 윤상현 의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려요 총장님. 다시 한번 제 말씀 좀. 네. 자, 총재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우리 파이팅을 함께 하도록 보겠습니다. 총재님 이제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충청 장관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하였으며 현재 충청 향후에 중앙의 제13대 총재인 이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고 살아가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님 사도전으로 출간한 더 플레이어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윤상현 의원은 충청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중간중 선배님은 저희 부담되는 학생이십니다. 중앙군 중앙군 청소에서 태어났고 저는 중앙군 장군의 위장에서 태어나 의원은 은산지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윤상의 기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의적 학사와 국제정치학 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후배들을 하다가 정치의 큰 뜻을 국회의원이며 충장의 강의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충청이 낳은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인품이신 국회의장이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께서 막 웃으세요. 또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말씀을 청해서 속으셨습니다만 그래도 의장님 오셨는데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이제 고향에 있는 분들,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예, 보급적으로 의정활동도 잘하고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잘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더 플레이어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책인데 이제 끝으로 이 책이, 자, 우리 오병훈 전 의원님이 오늘 끝으로 이제 우리 출판 기념회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먼저 있어야 될 건데, 저 끝으로 빼서 오병훈 전 의원님이 이제 말배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하지만 오늘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 현재 오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관계,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이제 우리 윤 의원님과 만나서 어떤 사항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되기 훨씬 전에 우리 윤석열 의원님이 두 분을 자택으로 초대해서 정말 술 한잔 하시면서 이 회동을 하게 만든 어떤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생생하게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보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딱 한 이 책의 구절만 좀 읽고 서평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안철수 두 분이 후보 단일화하기 훨씬 몇 개월 전에 이 회동을 주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은 양 날개에 품으세요. 한쪽은 안철수, 한쪽은 이준석을 품으세요. 권력은 겸손이고 포용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주고 화합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민과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에 대한 관을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어쩌면 그 준비가 전부입니다. 제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겸손해야 권력자 옆에 사람이 모이고 추원이 모입니다. 이게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께 드렸던 추원이고 또 그 추원이 앞으로도 우리 당의 발전, 나라의 발전에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이 내용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전달하고 지지를 좀 호소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 사진이 실물보다 훨씬 못하게 나왔어요. 실물이 나왔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시는데 자, 이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자기 비전과 어떤 철학 그리고 정책과 구상이 명확히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언변도 참 출중하고 마지막으로 인물까지 잘생기면 그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도 확실하게 좀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이 실물보다 좀 온동도 외에는 이 책이 정말 윤상현 의원의 여러 가지 철학, 가치, 비전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역정 속에서의 당신의 친절한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좀 소개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힘들이 모아져서 윤상현 의원님께서 나가시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 모든 정치 일정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훈 총리님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출판기념을 떠나서 윤상현이, 여러분이 만들어 윤상현이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부흥에서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상현은 여러분의 바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윤상현의 꿈은 여러분의 바람을 이루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윤상현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 윤상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두 기원해 주시고 윤상현 내외가 나와서 여러분께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군가 우리 신경아 씨 얼굴도 보고 싶었죠? 네. 오늘 이제 그 얼굴을 보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함께 좀 일로 함께 자리하시죠. 우리 신경아 씨도 인사만 해주세요. 예뻐!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만세 정점에 선 날까지 한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윤상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겠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윤상현 상대요 하트! 윤상현을 다섯 번에 치겠습니다.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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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꼭.